지금부터 구현을 해봅시다. 자, 우선 해볼 것은 여기에 이 TOC와 컨텐트 사이에다가 Create, Update, Delete라고 하는 이세 가지 모드로 진입하는 버튼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죠. 입지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일단은 div 태그 하나 만들고요. ui 태그로 할까요? 어차피 이것도 이제 내비게이션 리스트니까 리스트로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a 태그로 일단은 create page로 가는 링크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업데이트 페이지로 가는 링크.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또 리드는 어떤 특정한 페이지로 가서 거기서 오퍼레이션이 실행돼요. 근데 딜리트는 그 버튼을 클릭할 때 실제로 삭제가 일어나게 저는 할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링크를 쓰게 되면은 되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 그 사용자들이 어떤 페이지에 방문을 할 때 좀 더 빨리 방문할 수 있게 미리 방문을 해두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깔려 있다. 그럼 저 딜리트로 돼 있는데도 미리 방문을 해갖고 삭제가 돼 버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딜리트 같은 경우는 저런 링크 같은 페이지 개념이 아니라 이런 버튼과 같은 오퍼레이션 개념의 기능을 쓰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저는 뭐 이해 못 하셨으면 그냥 버튼 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딜리트까지 이렇게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저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외부에 빼버릴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서브젝트가 제일 만만하니까 얘를 카피해서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얘 이름을 컨트롤로 바꿀 겁니다. 예, 그리고 클래스 부분을 컨트롤로 바꾸고 여기도 컨트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추가하는 이 부분에다가 여기 있는 앱에 있는 우리가 만들었던 요거 있죠? 요거를 컷해서 일로 이사시켜요. 그 다음에 컨트롤.js를 로드하면 되겠죠. 위에 거 그냥 카피해서 여기에서는 컨트롤이라는 걸 안 쓸 거야. 로드해줘 라고 리액트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컨트롤 컴포넌트를 아까 걔가 있었던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걸 통해서 에러가 나네요. 왜 나날까요? 컨트롤 이렇게 해서 아까랑 똑같지만 컨트롤.js라는 파일로 이렇게 분리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세 개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on, change, mode라고 하는 이벤트를 컨트롤 컴포넌트에 정의할 거예요. 그럼 이벤트 핸들러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거죠. 저런 함수를 이벤트가 실행됐을 때 실행되어야 하는 함수를 핸들러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친구들 하나하나를 클릭했을 때저 onChange mode라는 핸들러가 실행되게 할 거예요. onClick.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벤트를 받아요. 그리고 prevent 핸들러 아니죠, prevent default 이렇게 하고 this의 props의 누구예요? onChange mode를 실행하는데
그때의 저의 모드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나는 create야.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도 붙여주고요. 여기는 뭐예요? 업데이트야. 그리고 여기도 카피해서 여기는 delete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onChange 모두가 호출될 때 첫 번째 인자를 받을 수 있어야겠죠? 저는 첫 번째 인자를 모드라는 값으로 받을 겁니다. 그럼 저 함수 안에서는 모드의 값이 모드라는 변수로 현재 상태가 전달이 되겠죠?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우리의 앱 컴포넌트에 모드 스테이트 값을 바꾸면 되겠죠? 그럼 그때 뭘 써야 돼요? this의 set state의 모드를 어떻게 한다? 모드로. 이게 좀 헷갈리시면 제가 여기 있는 이것을 언더바를 일부러 바꿀게요. 얘와 얘가 같은 거다 라는 그런 뜻에서. 자, 그리고 한번 잘 되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서 제가 앱을 선택했고 현재 모드가 read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create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모드의 값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create로 바뀌어야 됩니다. 해볼게요. 클릭. 아, create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update로 바뀌고 얘를 클릭하면 delete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모드가 모드라는 스테이트 값이 바뀌겠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건 뭐예요? 모드에 따라서 create, update, delete 모드에 따라서 여기 컨텐츠가 표시되는 영역의 컴포넌트가 적당한 것으로 바뀌게 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